자, 얘들아 안녕. 되게 오랜만이지? 반가워. 이게 나도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오늘 이곳은 말이지 어디냐면 바로 성형외과야. 성형외과. 내가 오늘 성형외과에 성형을 하러 와봤어. 와우!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얼굴을 갈아 엎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아, 농담이고. 아, 나 친한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이제 멀리 있다가 서울 병원으로 일을 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승열아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됐는데, 또 오라는 데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뭔가. 그래가지고 한번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성형외과를 와봤어. 갑자기 누나가 바쁜 것 같은데 등장했네. 은희 누나라고 해. 그래서 나도 인스타그램으로 보다가 몇 년 만에 지금 보게 됐는데, 인스타그램으로는 사진이 많이 이뻤던 것 같은데. 조용히 해. 사람은 역시 믿을 게 못 되는구만. 되게 오랜만입니다. 네, 은희 누님. 저,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이뻐요 저. 아, 그러니까요.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이쁜데. 아니, 오늘 저를 이 병원에 오랜만에 얼굴 보라고 오라고 한 거 맞죠? 네, 얼굴 잠깐 보겠습니다. 아, 갑자기 얼굴부터? 얼굴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얼굴이 원래 이렇게 작은데 여기 뭐가 많이 붙었네. 아,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20대 초반. 제가 그치, 20대, 20대 초반. 초반이고 누나도 20대 초반이었죠. 예? 나도 이거 없을 때. 예, 둘 다 지금 얼굴이 많이 살찌고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봐서. 누나가 원래 저기 의정부 쪽에 있다가 노원이라고 해줘. 아, 노원 쪽에 있다가 강남으로 나왔어. 강남으로 나와가지고 경기도 여자입니다. 예. 근데 오늘 저를 오라고 한 이유가 뭐죠? 오늘 일단 상담을 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레이저 받아보라고. 아, 내가 영상을 보고 있잖아. 예, 예. 봤는데 여기 살이 좀 있는 거야. 예, 예. 와보라고. 아, 내가 좋은 거를 서비스로 해줄 건 해주고 필요한 건 할인을 해줄게. 아, 그러니까 일단 장사하려고 나를 일단 부른 거여가지고 지금 관리 이렇게 안 하면. 아, 너무 심했어. 네. 큰일 나. 이러다 죽거든.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 이유가 또 있으니까 요거 해가지고 또 생기면 또 굉장히 또 생명의 은인이 되는. 그럼.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상담을 받고 오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제가 얼굴을 보면서 제 나이 또래들이 30대 후반들이 이렇게 관리를 보통 사람들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 많이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이 얼굴의 안색. 그쵸. 왜냐하면 다 피곤해 하니까. 안색도 그렇고 또 어쩔 수 없는 이 나이살. 사실 저도 리즈 시절이 있거든요. 네. 남자로 새로운 남자가 뭐 새로 태어난 2021년 연애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손을 만져볼게요. 네. 설레요. 너무 여자가 이렇게 여성분이. 아니, 얼른 회생시켜드려야 돼요. 네. 일단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생전 이런 걸 안 받아보고. 옛날에는 저희 관리법은 존슨즈 베이비로션 그냥 쓰면 끝나는. 나처럼 이렇게 30대 되고 그쵸? 여친 없고 어둠의 자식 느낌으로 어두운 사람들 이제 살 이렇게 있고 침샘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해드릴 거는 전신 순환. 전신 순환? 제 전신 말해줘요? 전신 백호까지 딱 틈이 들어가서 네. 전체 눈 효과가 있고 남자분들 네. 탈모. 탈모. 그리고 이런 거 해도 되나요? 어떤 말을 해도 돼요? 발기부전. 발기부전? 아니, 갑자기 발기부전. 그 부분은 사실 걱정될 게 없네요. 그 부분은. 아니, 남자들은 꿈속으로는 고민하면서 이렇게 걱정할 거 없다고 하잖아. 이 모든 건 다 그냥 얘기해. 그런 체액의 순환을 되게 좋게 해주네. 그런 거랑 그다음에 2 hours later. 여자친구 없어요. 소개팅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 그 여성분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고 친구한테 물어봤죠. 했더니 뭐 슈퍼주니어 최시원 같은 스타일 좋아한다고. 이 뭔 개소리야!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었는데. 그럼요. 약간 자신감 업되는 거를 지금. 자신감 아침에 거울 보면 기분 좋고.
근데 내일 아침에 거울 보고 기분 안 좋으면 다시 와. 그건 내 그건 내 탓이야. 다시 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최 원장님과 또 이렇게 상담을 받고 한번 변신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얘들아, 너희도 될 수 있어. 나처럼. 근데 어떻게 될지 나도 궁금하다. 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안내를 받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요? 네. 들어가서. 자, 관리를 처음 받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좀 떨리는데 어떻게 변한다는 거? 이게 이미 너무 맛이 갔어. 이게 뭐 변할 수 있나? 관리를 받는다고. 받아보도록 할게 그래도. 자, 여기서 관리를 받는다고 하네. 과연 어떤 변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줘. 자, 여러분 지금 이 리프팅을 받았는데 얼굴이 아까보다 확실히 하얘졌네요. 와, 지금 또 다른 거를 또 좀 받으러 가볼 텐데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다른 곳으로 왔는데 여기 약간 좀 그 나사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기계가 있네요. 이게 뭐라고? 바쿠메드. 어, 진짜 나사 써 있네. 이게 무슨 여성태 비행사들의 말초에 대상을 위해서 장비를 개발한 거예요. 이게 바쿠메드. 자, 지금 뭔가 안에서 빨아들이는 기분이 나고 있어요. 계시고. 네. 얼굴에 씌워드린 거고요. 이 우주 아닌가요, 우주? 네, 지금부터 우주 여행하실 거고요. 아, 우주 여행이네. 네.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wo hours later. 처음으로 그 리노바라는 그 리프팅을 해보고 지금 여기 보톡스도 맞았어. 침샘 보톡스도 맞고 했는데 얼굴이 좀 혈색이 확실히 좋아졌네. 이게 약간 좀 갸름해지고 아까랑 다르게 안색이 좋아졌어요. 일단 약간 오늘 좀 두려워가지고 리프팅 처음 받아가지고 아플까봐 좀 두렵긴 했는데 생각보다 덜 아팠고 또 상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평소 같았으면 못 왔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누나가 이렇게 또 인스타그램으로 영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왔는데 자꾸 돈 쓰래? 어쨌든 이렇게 좋은 경험으로 관리를 받아보도록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관리 받으면 뭐 여자친구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생기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생길 거야. 네, 생기 말도 안 나와. 생기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로빠 안녕. 좋아진 거 맞지?